시간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하면은 또 밥 먹으러 가니까 조금 힘내십시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어. 예, 끝났고 이제 재밌는 판례들만 남아 있습니다. 아, 마이크 소리 나오나? 어, 좋았어.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그 이번 판례 한번 보죠. 281페이지 핵심 판례 중에 이제 두 번째 판례 보도록 하지. 간단합니다. 저기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간접적, 순차적, 그거 동그라미처럼 된다. 간접적, 순차적. 아까 내가 말했지, 공모 방식에는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어, 제한 없다고 했지. 그래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공모가 가능합니다. 갑 두목과 이제 을 두목이 어떤 범죄 공모를 하려고 해. 이제 마약 한번 미수하자 이렇게 공모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파간에 의기투합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직접 두목은 만나지 않고 똘마니를 중간에 이렇게 전달자로 심부름꾼으로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공모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간접적 공모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순차적, 간접적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의사연락 이런 거 있잖아. 의사연락 동그라미치고 밑에다가 두 글자로 항상 공모 이렇게 체크하는 버릇 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은 취지의 판례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공모 아니야. 자, 공모를 하려면 아예 어떤 한 개의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의기투합을 해야 된다고 했지. 의기투합을 해야 돼.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냥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건을 걸면 안 돼. 예, 조건을. 이거 4번부터 한번 보자. 면 겠다에다가 행간펜. 훔쳐 면에다가 행간펜. 겠다에다가 행간펜.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 이거는 공모 아닙니다. 야, 네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 뭐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내가 물건을 사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이거는 공모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뭔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은 방조 표현입니다. 예, 방조 표현. 절도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 도와줬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 나오면은 방조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 명겠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취지의 표현이 3번이야. 전자제품을 밀수해올 테니 팔아달라. 이번에는 이제 훔칠 놈이 이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지. 야, 내가 만약에 물건 밀수해오면 네가 좀 팔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지? 테니에다가 현관펜. 그 다음에 저 뒤에 제의를 받고 성낙에다가 현관펜 딱 박아라. 그 3번, 4번은 그냥 같은 취지 표현이다라고 보면 된다. 됐죠? 예. 요딴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모 아닌 대표적인 표현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봐. 오, 성계적 공동정범. 예. 용어 정리하자. 줄파 한번 딱 꺼두시고. 우리 공동정범 종류, 뭐 전 시간에 우연적 공동정범 배웠고, 공모 공동정범 배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계적 공동정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개념, 그냥 욕 나오죠? 욕 나오니까 엑스트라. 예, 그 다음,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 욕 나오지? 욕 안 나오냐? 엑스트라. 예. 그 다음에 성립 가능성. 그냥 이 막아야로 하면서 그냥 엑스 치면 돼. 베트남어로 빠가요로 뭐라? 베트남어로 욕은 안 배웠나? 니는 근전에서? 좀 심한 걸로 아니면 약한 걸로? 약한 걸로. 너무 심한 걸로 하면 또 안 돼. 심한 걸로 하면 뭐 또 향이 들어온다. 또 혹시 베트남 알아듣는 애들이 또 이렇게 아, 억수도 심한 욕을 했다. 예. 약한 게 한국 발음으로는 좀 심한데. 그래? 어? 좋? 내가 말 안 했다. 얘가 말했습니다. 얘가. 자, 어쨌든 하여튼 이거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볼 필요 없어. 자, 일단 내가 요 칠판에 그리는 내용만 접수하면은 성계적 공동정범 다 끝나. 자, 성계적 공동정범. 이제 이어받는다라는 뜻이네. 그지? 예.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보면은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어떤 범죄를 같이 시작하지. 처음부터. 예, 같이 시작하는데 승계적 공동조범은 그런 경우 아니야. 처음에 어떤 범죄를 시작할 때는 각 단독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범죄인가 하면 자, 1월 1일 날 예, 갑이 기록봉을 제조합니다. 이런 범죄를 처음에 1월 1일 날 단독으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좀 잘 제조하고 잘 팔아먹습니다.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간. 예,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불법적인 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취득을 했대. 자, 근데 이제 어리라는 갑의 친구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 얘 꽤 돈 잘 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탐이 나가지고 6월 1일부로, 자, 6월 1일부로 같이 이제 뽕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지. 야, 가봐. 왜? 야, 그거 네가 제조하고 네가 판매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하자. 우리 역할 분담해 가지고 너는 뽕을 제조해라. 내가 판매를 해줄게. 요렇게 제의하면서 6월 1일부로 들어간 거야. 얘가 그전에는 가담 안 했다가 요때부터 들어갔다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단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2인 이상이 가담하는 경우를 승계적 공동정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아까 두 가지 요건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봐. 일단 6월 1일 공모를 했지. 그 다음 6월 1일부터 역할 분담 있어 없어? 있지. 이제 어려운 용어 적자, 기능적인 기집애. 그러면 뭐 저 주관 요건, 객관 요건 다 있네. 그러면 공동정범 성립하죠. 그래서 승계적 공동정범도 얼마든지 공동정범 인정입니다. 근데 조심. 예,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의 책임범이야. 자, 을의 책임범이, 즉 을은 6월 1일부터 가담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담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라는 거. 알겠냐? 요거 아까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그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은 뭐다? 처음부터 같이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면은 이제 일부만, 일부 실행, 즉 망만 봐도 전부 책임지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공모가 있었나 없었나? 처음부터 역할 분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다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 없는 겁니다. 공모하고 역할 분담이 있는 부분만 전부 책임지는 거야. 요 부분만. 알겠나? 전부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거야. 얘는 판매만 했지. 근데 제조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다만 6월 1일자 이후부터. 예.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아, 여기 있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내용들은 시험에 안 놉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저 동그라미 2번 개념 딱 그냥 포인트만 딱딱 잡고 하자.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 줄박.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그 앞부분 도중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면 돼. 끝. 그 다음 그 동그라미 2번 공동정범 승립 가능성이 보지 말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가 승립 범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예, 다 알고 있다. 핵심 판례로 가겠습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 도중 일단 동그라미 치고, 아, 도중자 나오는 거 보니까 승계적 공동정범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광펜 가담 이후에다가만 형광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입니다. 이게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물론 당연한 건데 시험이 왜 잘 되는가 몰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과실범 공동정범은 우리 인정이야 부정이야? 와, 무조건 인정이다. 무슨 설? 무슨 설? 그렇지. 행위 공동설까지 적어놔. 그 다음에 어이 보지 마세요. 문제점 인정 여부 절대 이런 거는 보지 말 것. 그리고 핵심 판례 보겠습니다. 이 두 놈들 잘 봐라. 예, 처벌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저 보시면 지포차의 선임 탑승자 선탑자로 가지. 선임 탑승자 동그라미. 운전병 동그라미.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두 놈 다 처벌해야 되겠지. 자, 근데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은 고의범이야 과실범이야? 원칙적으로 업무사 과실치사입니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그래서 자, 이 두 놈을 형광펜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광펜 성립한다 줄박. 무슨 설? 적어라. 행위공동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과실분모의 공동점범을 인정한 판례가 여기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결론 안 논다. 내용, 야, 그 도표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암기하고 싶냐? 싫죠? 예. 행위 공동설만 현관펜. 오, 판례라고 잘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긍정설에 있는 그 세 가지 약설들은 다 엑스트라. 그리고 부정설에 있는 거 범죄 공동설만 동그라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이상한 약설들은 다 세 개 다 엑스. 그 다음, 물론 우리는 범죄 공동설을 버립니다. 예, 행위 공동설을 지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핵심 판례, 역시 마찬가지야. 자, 공사 도중에 뭐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무조건 과실범이거든. 과실범의 공동점범 성립한다. 줄바 끊어라. 일단 과실범 공동점범은 이제 성립,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 다 해뒀지. 그리고 나머지 이런 뭐 과실범 공동점범 판례들은 그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과실범 공동점 인정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전부 다 처벌불처벌로 다 몰아가면 돼, 이제. 자, 뭐 어떤 공사 이런 말 있지. 이 우리 형법 판례 중에 대규모 공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뭐 이게 터널 구축 공사도 소규모야, 대규모야? 대규모지. 이런 공사, 대규모 공사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처벌불처벌. 전부 다 처벌이야. 전부 다. 그 다음에 3번 이놈 한번 봐봐라. 뭐 이번에 아까 했던 판례입니다. 아, 아까 했던 판례는 아니네. 아, 두 번째 줄 보자. 정기관사 동그라미, 부기관사 동그라미. 이 두 놈이 열차를 갖다가 운전하면서 서로 의논한 끝에 후진합니다. 후진.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하고 들이받은 거야. 이 두 놈 다 처벌 부처벌. 열차 충돌은 소규모 대규모. 대규모입니다. 무조건 처벌 부처벌. 처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과실범 공동점범은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물어볼 거야. 과실범 공동점범 성립 부성립. 성립 짓고 나오면 돼. 얼마나 간단한지 모른다. 그 다음에 3번 봐봐. 대표이사 A 동그라미, 공장장 B 동그라미. 등장인물은 두 놈이다. 근데 얘들 봐.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 그 다음에 식중독 동그라미. 이 두 놈들 처벌 부처벌. 처벌. 근데 구의로 설마 그랬겠냐?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처벌, 과실범 공동점범 성립 줄박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운전자 부탁 현관펜. 그러니까 친구 보고, 야, 나 운전 연습하는데, 내 운전하는 거 좀 지적, 교정 좀 해주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친구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탄 겁니다. 조수석에. 이 조수석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래저래 이렇게 하던 중에 막 운전하던 놈이 잘못으로 과실치상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발생시킨 경우인데, 자, 요거는 현관펜 딱 준비해야 돼. 운전자 부탁. 그 다음에 지적교정 현관펜. 한번 물어보자. 친구 부탁으로 이렇게 지적교정해 주려고 조수석에 탄 이 피고인이죠. 물론 운전한 놈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데 조수석에 탄 얘를 갖다가 이제 처벌할 수 있나 없나 이건데, 자, 선의야 악이야? 선의로 탔던 거죠. 선의로. 얘가 만약에 전문적인 운전학원의 어떤 강사다 그러면 처벌 불처벌. 그럼 처벌이야. 근데 선의로 이렇게 탔잖아. 선의로 지적 교정. 예, 선의로 탔기 때문에 처벌 불처벌. 그래서 불처벌. 그래서 맨 마지막 지문 보면은 과실범의 공동점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 자, 4번. 또 공동점범을 뜻하는 용어다. 편면적 공동점범. 자, 근데 편면적 공동점범 줄 딱 꺼주시고 그 밑에다가 답을 달아놓으세요. 이거는 공동점범 부정이야. 예. 지금까지 봤던 뭐 세 가지 공동점범은 다 공동점범 인정되는 경우지. 예, 근데 편면적 공동점범은 공동점범 아닙니다. 왜? 편면 밑에다가 저거 공모 X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애는 자기가 단독으로 A를 살해하는 줄 압니다. 갑이라는 애는. 즉 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갑은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칼로 살해하는 줄 알아.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갑하고 공모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갑은 을을 모르는데 을만 갑을 알고 아 갑의 요 살인범죄에 나는 지금 공무원에서 가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런 게 공무냐? 공은 뭔데? 다 함께 공이라고 했잖아. 다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요렇게 할게 요렇게 의기투합하는 게 공모라고 했는데 한쪽은 모르고 한쪽만 안다 이런 게 어딨어. 예, 이런 거는 공모 아닙니다. 예, 이런 걸 표면적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안하지만 공동정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 객관적 요건 옆에다가 다시 한번 더 역할 분담 이꼬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적어두십시오. 그 다음 그 동그라미 1번 공동의 가공 사실 이게 바로 역할 분담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공동의 실행이 역할 분담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언번 실행이 분담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말 것. 예, 안 놉니다. 네버. 그 다음 동그라미 뒤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 동그라미 뒤거 첫 번째 주 끝머리 그 일부만 동그라미 땅 쳐라.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고 했지. 예. 그 다음에 78회 나머지들은 쉬워요. 전부 다 처벌부처벌로 몰아가면 돼. 잘 봐. 그 두 번째 줄 옆방 강간 할 때 자녀들 감시 동그라미 이 쳐죽일 놈들 처벌할까 못 처벌할까 처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공동정범 성립 부성립 그래 성립 찍고 나오면 돼. 뭐가 어렵노. 예. 그 다음 자 또 내가 그 팁 하나 가르쳐 줄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 마라. 이게 지금 이번이 배임죄 판례입니다. 이제 조금 비교적 듣지 않으면 어려운 판례인데 이거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어. 자 어떤 판례 표현 중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 한, 두, 셋, 세 번째 주 끝머리. 전 과정에 관여하는, 전 과정에 해당한 관편. 그 다음, 네 번째 줄. 적극에다가 현관편. 자, 적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판례들은 처벌일까, 불처벌일까. 그렇지, 느낌상. 그러니까 무슨 죄인지 몰라도 돼. 뭐 이거 뭐 틀림없이 배임죄를 물어볼 거거든. 배임죄 공동정보 성립부 성립. 왜 성립 찍고 나오면 되지. 얼마나 쉬운데 이걸 다 읽고 앉아있으면 바보다니까 바보. 예. 그 다음에 뭐 또 판례 하나 볼까. 예,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판례 있나. 조직폭력배라는 표현이 있는 거 일단 나는 그냥 요것만 보고 처벌부처벌 판단해 버립니다. 조직폭력배 처벌부처벌 그냥 처벌이야. 그냥 사채업자 처벌부처벌 그렇지. 얘들은 그냥 그 표현 자체가 처벌이잖아. 그렇게 안기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줄 꺼놓은 거 보면 전부 썰어버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전부 죽이라라고 고함친 거야. 조폭두목이 똘마니들 반대파 조직원들 쳐 죽이고 있을 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전부 죽이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아까 말했지. 두목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처벌 불처벌 나가지 않아도 처벌인데 현장에 나가지고 이렇게 외쳤다 더 처벌이지. 예. 그 다음 핵심 판례 이것도 가르쳐줄까. 화염병 돌멩이 형관편 처벌불처벌 공동정범 성립부성립 끝. 그 다음에 이번은 뭐 아까 망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0번 뭐 요 표현도 뭐 당연한 건데 줄 한번 닦아두죠. 그 공동의 실행행위 실행행위라는 것은 역할 분담을 말하는 거야. 예, 역할 분담 실행행위인데 자 범죄 실행행위 착수 이후 실질적 현관편 종료 이전에다가 현관편 착수까지 착수는 그냥 줄만 한번 닦아두면 되고 예, 종료가 키포인트다. 자 내가 항상 외칩니다.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라. 그치? 예, 형법 표준시는 행위시. 근데 그 행위시는 기수시라고 해서 종료시라고 했어, 항상. 종료시라고 했지. 바로 요런 경우입니다. 근데 기수하고 종료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간과. 기억하고 있네. 대단한데. 의외인데?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갑이라는 애를 감금하는 감금죄를 범한 거야. 자, 감금 기수지. 자기 집 창고에서 딱 가졌습니다. 자, 감금이 계속 되는 동안은 아직 감금죄는 종료하지 않았다, 그지? 경찰관이 와가지고 애를 갖다가 구출해 줄 때나 종료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이게 기소하고 종료하고 불일치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을이라는 자, 갑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자, 요 중간에 가담하는 거예요. 야, 너 애 감금했다면서, 야, 잘 됐다. 나
예전부터 나도 A를 감금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마치 잘 됐다. 야, 지금 요부터 요 중간부터는 내하고 역할 분담해서 같이 감금하자. 그러면서 요 중간에 들어간 거야. 다만 자 시점 봐라. 종료 전이야 종료 후야?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정범이 가담하는 시기는 종료 전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범죄가 끝난 이후에는 의미가 있나 없나? 범죄가 끝난 이후에는 뭘 가담한단 말이고 뭘 역할 분담한단 말이야. 다만 범죄가 끝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중간에 이렇게 가담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승계적 공동정범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기준은 종료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고. 그 다음 이제 아주 재밌는 아니다. 피해자한테는 끔찍한 판례다. 예, 이제 공동정범 이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세 사건을 언급할 건데 잘 기억하십시다. 예. 실행 착수 전 이탈 사건 있고 실행 착수 후 이탈 사건이 있고 실행 착수 전 이탈 실행 착수 전 이탈 예외 사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암기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또 사건들 명칭들이 다 있어. 예, 전부 다 암기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자, 실행 착수 전 이탈 사건 구체적인 사건 명칭 저수지 살인 사건입니다. 요 주위에 저수지 있냐? 자기 각자 사는 동네에 저수지 있나? 없어? 있나? 너 있잖아. 없나? 저수지야 이거? 그 별로 안 좋은 동네네 전부 다. 아니다. 저수지가 없는 게 좋은 동네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형법에서 저수지는 이제 그 범죄 무대야. 예, 범죄의 무대.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밤에 혹시 저수지 갈 아니 안 가는 게 좋고 혹시 밤에 이제 저수지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잘 봐봐. 어떤 데서 이제 그 소복 입은 웬 여자가 여러분들 손짓하는 그런 걸 갖다가 목격할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봐라. 저수지에서 이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그 예전에 조카 저수지 살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지. 예. 삼촌이 조카가 저수지에 빠졌는데 그냥 구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조카를 갖다가 이사시켜서 죽인 케이스. 그것도 결국 무대가 저수지였죠. 하여튼 저수지는 형법에서는 별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나중에 데이트할 때 여기 가지 마. 웬만하면. 알겠죠? 예. 별로 안 좋아. 자,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갑, 을, 병, 정. 네 놈이 있는데, 네 놈은 동네 양아치 친구들입니다. 얘들이, 자, 어떤 여성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지금 각각 강간한 이유야. 소위 말해서 윤관이라고 하지. 돌아가면서 이제 강간한 이유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강간한 그것을 시험에 안 놉니다. 요 이유부터가 나오는 거지. 자, 강간함으로 와서 이 갑을병정 이 네놈의 동네 양아치들은 살인범죄를 공모합니다. 왜? 신고할까 싶어서. 야, 우리 애인여 신고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애인여를 갖다 죽이자. 이렇게 공모한 거야. 그때 정도 공모를 한 사실은 있다. 예, 정도. 근데 이제 어떻게 죽이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인근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우리 이 A녀를 갖다가 그냥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밧줄로 꽉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시체 찾지 못하게 돌멩이를 매단 채 A녀를 저수지에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이자. 이렇게 공모한 거야. 아주 중요한 말 나온다. 그렇게 공모하고, 자, 이제, 하나, 둘, 셋, 액션이지. 예, 하나, 둘, 셋, 액션. 액션을 갖다가 형법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더라? 어떤 범죄, 뭐? 실행 착수. 예, 그 전문적인 용어 잘 기억하자. 예. 그렇게 공모하고, 하나, 둘, 셋, 저수지에 내 던지기 전이야.
즉 하나 둘 셋 살인죄 실행 착수 전 키워드입니다. 어? 갑자기 공모를 한 요청이요? 갑자기 급반성합니다. 아유, 내가 비록 강간은 했지만은 사람은 참아 도저히 못 죽이겠다. 그래서 갑자기 급반성하고 자기 친구들이 하나 둘 셋 이 여자를 갖다가 저수지에 이렇게 빠뜨리기 직전에 아 못 죽이겠다 하면서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그걸 갖다가 우리 형법에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구조다. 처음에 공모를 했으나 어떤 범죄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한 경우다라고 해서 요 케이스를 실행 착수 전 이탈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결론이 결국 맺어집니까? 자, 결국은 얘는 이제 그냥 이탈하고 나머지 새놈들은 에이 저 자식 저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그 공모한 계획대로 돌멩이 매달아 가지고 애녀를 갖다가 저수지에 빠뜨려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저수지에 빠진 애녀는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왜 마술사들이 버리는 탈출 마술 있잖아. 그 탈출 마술쇼를 버린 거야. 오 대단하죠. 아 진짜로 얼마나 그냥 완전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니까 그냥 괴력이 발생된 것 같아. 바로 막 풀고 나옵니다. 묶었던 그 밧줄 풀고 예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그래가지고 이씨 띠발놈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다 찍을게야 이렇게 하면서 유유히 헤엄쳐서 이제 무투로 나오는데 아휴 이것도 비극이다. 하필이면 얘가 이렇게 헤엄쳐서 나온 그 장소가 얘들 기다리고 있는 장소야. 얘들은 이제 아 죽였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었대.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이제 살아서 나오거든.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던진 괴라. 그래가지고 야 너는 물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산으로 끌어가요. 결국 산에 끌고 가서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결국은 죽였어. 살인죄 기수를 범했지. 자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예. 실행 착수 전에 빨리 이런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얘를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쟁점입니다. 처벌 불처벌? 대충 눈치 보니까 얘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불처벌이다. 왜? 이거 실행착수하기 전에 빨리 떠났다 이겁니다. 예, 빨리 떠났으니까 그나마 예, 그나마 조금 이제 얘들보다는 조금 착한 짓 했다라고 해가지고 봐줘. 처벌 불처벌 불처벌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의미 없다 이 말이겠네 그지? 예. 요것을 뜻하는 또 구체적인 사건 명칭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기회사 사건입니다. 왜 다단계 판매 회사 있잖아. 예, 그 회사야. 여기서 알바 해본 사람 있냐? 큰일 난다. 예, 이게 혹 가가지고 그거 또 가담했다가는 오히려 뭐 그냥 사기죄로 덤탱이 쓸 수 있어. 사기지 공동정범입니다. 얘 잘 봐라, 얘들. 똑같이 등장인물을 한, 뭐, 물론 뭐 몇 명 더 있었는데, 이제 그냥 축약해가지고 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보십시다. 자, 얘들이 이제 다단계 그 사기회사를 갖다가 차리고, 거국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사기죄를 범하자라고 공모를 합니다. 야 인생 뭐 있냐 우리 한번 뭐 그냥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기죄 한번 범하고 우리 세상을 뜨자 이렇게 공모를 한 것 같아. 아이고 이건 너무 찌그러져 있다. 급하게 찌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공모를 하고요 아주 그냥 그 사기 피해자들을 아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진짜 회사처럼 그럴듯한 직책까지 이렇게 딱딱딱 부여받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얘는 이제 그 대리 얘는 이제 뭐 과장 얘는 이제 그 위에 뭐 부장. 그 다음에 이 정은 이제 제일 높은 뭐 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마치 뭐 그럴듯하게 진짜 회사처럼 마치 직책처럼 다 이렇게 직책을 부여받고 이렇게 사기를 쳐댑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이 예, 그냥 속아 넘어가지. 자, 근데 자, 요거는 이거하고 틀려. 공모를 하고 나서요.
네 사람 다 전부 다 실행 착수 후입니다. 예.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기죄 실행 착수야.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도 속입니다. 예. 여러 사람도 속인 이후에 갑자기 요 최고위직에 계신 요 이사님께서 야 얘들아 나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사기 못 치겠다. 나 이제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나 내가 떠나도 이 조직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열심히 쳐라 라고 하면서 얘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사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마 나올 거야. 이거는 사임. 이거는 뭐다? 사기 조직에서 이탈했다 이 말이지. 예. 저 공모 사기죄 공모에서 이탈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늦었다 빨랐다 늦었다 이거지. 예. 얘가 불첩을 대기 위해서는 얘처럼 빨리 이탈해야 돼, 빨리. 근데 이렇게 실행 착수 후에 이탈한 경우는 전혀 의미 없어. 전혀 의미 없다 이 말은 얘는 처벌된다 이 말이겠지. 그지? 예. 한번 물어보자. 우리 미수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이사가 실행 착수 후에 이탈할 때 만약에 불첩을 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지. 어떤 방법이야? 얘가 불첩을 내려와. 얘가 막아야 돼. 얘들을 전부 다. 얘들을 죽이든지 자기 사기 조직원들을 죽이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사기 범죄를 막았다면은 그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불처벌이 될 거야. 예. 근데 이렇게 막지 못한 경우라면 전부 책임입니다. 심지어 사임한 이후에 계속 사기쳐야 됐겠지. 사임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다 없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아까 승계적 공동조범하고 틀려. 아까 이거는 처음에서 들어간 경우지. 처음부터 공모해서 처음부터 실행 착수한 경우니까 얘는 이미 처음부터 한 마리 범죄 괴물이 됐기 때문에 사임한 이후에 얘들이 사기친 부분도 다 책임집니다. 됐지. 그 다음 요거 보자. 실행 착수 전 이탈 사건. 얘는 뭐 아니다. 사건으로 암기해 둡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그 판례 문구들 아주 그냥 뭐 난삽하게 서술됐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요자 그리고 요 틀림없이 아마 편집 안 할 거야. 이 쌍따옴표 나올 겁니다. 단따옴표 나오면 내가 그 출처수 그냥 그 변사체로 만들어 볼 거야. 그 다음에 느낌표 안 나온다. 틀림없이 뭐 항상 물음표야. 왜? 항상 복사부 철키로 내거든. 판례 전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옴표, 쌍따옴표까지, 물음표까지 잘 체크한다. 이 사건은 어떤 경우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갑을병. 얘들은 동네 양아치들입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17살 정도 되는 10대들이고 얘가 20몇 살 먹는 20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동네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조폭들이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양아치들이야. 근데 이제 얘가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두목 역할하고 있습니다. 두목. 여기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을 거야.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자, 얘들도 어떤 범죄를 공모합니다. 야, 우리 지나가는 아줌마 강도 짓하고 우리 지나가는 아줌마 피내자. 즉 우리 강도 상해 공모하자라고 공모를 한 거야. 아슬아슬하다. 무매죄. 예. 근데 뭐 요 밑으로 가자. 예. 여기까지가 최대선이니까. 자, 이렇게 강도상해 공모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강도상해를 공모하고 지나가는 아줌마 애녀를 발견한 겁니다. 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세 사람이 막 쫓아가. 근데 강도상해 실행 착수 시기는요 폭행 협박시야. 딱 피해자 붙잡고 폭행 협박할 때 강도상해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근데 아직 붙잡기도 전입니다. 즉 이 아예 아줌마 붙잡기도 전, 이 말은 강도상해 실행 착수 전후. 아직 실행 착수 전이야. 아주 중요하다. 공모를 했는데 요게 아니라 요거야. 요거 실행 착수 전이야. 칸이 부족한 관계로 요 밑에다가
좋습니다. 아직 강도죄 실행 착수 전에 자 이제 같이 세 사람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아줌마 잡기 위해서. 근데 이 20대 요 두목 역할하던 놈은 몸이 뚱뚱해. 뚱뚱하다 보니까 10대 애들은 그냥 날쌘돌이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A 아줌마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얘는 그 A 이 10대들 자기 똘마니들이 A 아줌마 붙잡기도 전에 쫓아가다가 몸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뒤뚱뒤뚱뒤뚱 거리다가 하면서 그냥 부석 주저앉는 거야. 힘이 들어서 외친 말이 그게 바로 어야 어. 그래서 이제 사건 하면서 부석 주저앉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10대 자기 똘마니들은 A녀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재물 빼앗고 피투성이로 만들어 버려. 강도상의 짓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얘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아이 판사님, 저는 제 똘마니들이 A녀 폭행 협박하기 전에 즉 실행 착수하기도 전에 뭐 했다? 하면서 부속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여기 차렸습니다. 이렇게 주저앉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요 사건이 아니라 요 사건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얘가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사가 뭘 했을까? 입 닥쳐랍니다. 야, 너 죽을래? 네가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한 것은 맞다. 근데 요 저수지 살인 사건하고는 질이 틀리다 임마. 저수지 살인 사건에서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한 요 정은 주도한 놈이야 단순 가담자야. 이거는 단순 가담자였고 요 사건에서는 네가 두목 아니냐. 네가 두목이다라는 것은 강도상해죄를 뭐 했다? 키워드다. 강도상해죄를 뭐? 단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주도한 경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건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주도. 그래서 네가 주도한 경우니까 네가 불첩을 받으려면 네 똘마니들의 강도상해 범죄를 완전히 막았어야지. 근데 너는 막지는 못했으니까 주도한 놈이니까 처벌 불처벌 처벌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 그래서 이게 실행착수 전 이탈의 예외입니다. 그 예외가 뭔데? 주도. 예. 주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외다. 저렇게 알아두면 되지. 요게 A번이니 뭐 이런 말 안 볼 거다. 요 딱 세 사건으로 기억하면 돼. 됐지? 예. 그 다음 공모공동정범 이야기는 아까 했잖아. 똘마니야 두목이야. 두목. 예. 다만 또 한번 그 일반적인 표현 한번 줄 한번 딱 꺼놓고 넘어가자. 예의상. 자, 두 번째 줄 봐봐.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 줄박 누구더라? 두목. 이리 적으면 되지. 연역 보지 마라. 예, 안 논다. 그 다음에 견해의 대립 이런 거 보지 마. 절대 긍정설 적극적인 절대 안 놉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잘 봐. 두목하고 똘마니들하고 공모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범죄든 간에 뭐 사기죄든 그 다음에 뭐 뽕 제조든 그 다음에 뭐 살인죄든 어떤 범죄든 두목하고 똘마니하고 공모했을 때 자 두목이 그 똘마니들한테 이렇게 지시하냐 보통 야 너 가가지고 A를 갖다가 뭐 총을 도구로 죽여라 칼로 찔러서 죽여라 아 그럼 목을 졸라 죽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나? 아니죠. 그냥 막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지 그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핵심 판례 1번 봐봐. 이거는 이제 사기죄의 경우인데 그 다섯 번째 줄 줄 잘 쳐져 있습니다. 사기의 공모 공동정범이 기망만 법할자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요거 형광펜.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가 뭐 목을 졸라서 죽이는지 칼로 죽이는지 총으로 쏴서 죽이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두목은 처벌 불처벌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즉 공동정범 성립 알겠냐? 예. 그다음 그 이번은 지금 볼 필요 없다. 그다음 3번은 뭐 그 네 번째 줄 암묵적인 공모도 인정된다고 했지. 예, 눈치, 코치, 발짓 예, 이렇게 말 없이 얼마든지 공모가 가능하다. 뭐 당연한 걸 갖다가 서술한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비판과 검토 X, 비판적으로 X. 그다음에 공모 운동적 인정 여부. 예, 심심할 때 보면 돼. 예, 절대 보지 마. 그다음 공동정보 처벌. 오, 우리가 잘 아는 이 효과 문구 좀 체크하자. 일부 실행 전부 책임 형광펜.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그다음에
이걸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까 말까? 시간이, 아, 4분밖에 안 됐대. 4분밖에 안 돼서 가르쳐 안 줄 거야. 안 가르쳐 줄 거야. 4분.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이번 공동정보가 신분 이야기는요, 저 맨 마지막 파트, 공본과 신분 파트에서 언급할 겁니다. 공동정보가 차고, 그 다음에 공동정보 미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지 마라.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 그리고 자, 공동정보 판례는 원칙적으로 항상 하드 처벌, 소프트 불처벌. 그렇게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뭐 4분? 3분. 3분 안에 언급할 수 있겠나?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내가 팁 하나 가르쳐 주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 와, 너무 찍어댔나? 어? 나는 살살한 것 같은데. 너무 찍어댔나? 자, 어떤 팁인가 하면, 이게 뭐, 이런 사건들은 많아. 그냥 1인 다른 사건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1인. 그 다음에 어른, 이제 다른 놈이야. 얘들은 공동정범입니다. 어떤 범죄를 공모를 했어? 공동정범 중에 한 놈이고, 얘는 그 다른 놈이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 공동정범이 되면은 이미 얘들은 뭐가 돼? 한 마리야, 두 마리야? 한 마리 범죄야. 한 마리 범죄 괴물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놈의 행위에 대해서 얘가 전부 책임진다. 아까 말했잖아. 즉, 이 말은 구체적으로, 자, 갑하고 어른 사실은 절도를 공모했대. 야, 우리 절도만 하자. 우리 사람은 죽이지 말자. 뭐, 사람은 죽이지 말자. 예, 절도만 딱 공모했대. 근데, 갑 얘가 오버액션 한 거야. 사람을 갖다가 그냥 절도하다 말고 찔러 죽입니다. 자, 절도하다가 하여튼, 뭐, 절도하다가 이렇게 찔러 죽이게 되면, 중강도다, 중강도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강도가 또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어쨌든, 분명히 절도만 하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철떡같이 이렇게 공모를 했건만, 얘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쫓아오다 보니까, 피해자를 갖다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인 거야. 그러면, 자, 이거야. 이게 팁이다. 요 1인한테 만약에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그러면, 안 봐도 뻔해. 얘는 무슨 죄야? 어, 얘도 이거라니까. 요게 팁이라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 없나? 고민을 왜 하냐?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판사가, 어, 갑한테, 아이, 강도 살인은 아니고 그냥 과실만 있다라고 해서 강도 치사죄를 인정했다면, 을도 당연히 뭐야? 그래, 똑같다니까. 한 마리야, 여기. 한 마리라고 했잖아, 한 마리.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상해라고 하죠. 이 갑이 그냥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려, 피해자를. 그래서 갑한테 강도 상해죄가 성립했다면, 을은 안 봐도 뻔하지. 뭐, 똑같다니까. 이게 바로 1인 다련이다. 고민할 필요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 없어. 치상이면 얘도 치상이야. 예,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99% 판례. 근데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지. 예, 그 예외가 딱 네 개입니다, 네 개.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줘. 시간이 다 됐어. 예. 식사하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내가 마음 정할 테니까, 그 듣고 싶으면 오고,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예, 주관 수업 듣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았고, 예, 식사하고 나서 에너지 보충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자. 예. 제가 아주 저 재밌어.